어서오세요. 프리티 다육입니다. 자, 우리 고객님 지금 누다 가져오셨는데요. 너무 이쁘죠? 지금 생긴 게. 예쁜데, 얘가 여름에는 아주 고약스러웠어요. 제가 고약스러워서 저도 지금 다 곰팡이균 생기고, 다 화상 입고 하나 애를 갖다가요. 지금 전부 다 바닥에다 내려놨어요. 아예 그냥 다 입장을 다 털어버린 다음에 그냥 바깥에서 새순이 나오라고 그냥 밖에 내놓으려고요. 근데 얘는 이제 예쁜 아이. 제가 이번에 그 딴 아이 가져오면서 그냥 몇 개 들고 왔던 아이인데요. 요렇게 예쁜 아이 골라오셨네요. 물건 참 잘 고르시고요. 자, 요거는 난다 잘 입은 아침에 제가 영상 나갔던 아이입니다. 요 아이 예쁘지요. 그래서 여기 이 아이 백봉 식재해 놨던 아이가 있어서 요 아이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다 한번 누다도 괜찮다고 한번 식재를 보여드리려고요. 제가 우리 고객님들 합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또 식재를 합니다. 요 정도. 누다는 조금 배수층을 높이셔도 돼요. 얘 색감이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. 근데 우리 언니는 집에서 펄에도 이쁘다고 그러시네요. 네, 펄에도 이뻐요. 저 아침에 저기, 화성. 제가 자꾸 강화도라고 그랬는데, 화성. 화성에서 온 언니가 그 원술로를 심어갔는데요. 야, 걔 진짜 펄에도 이쁘더라고요. 자, 요렇게. 으이그. 먼저 이렇게 하고요. 요거는 좀 이런 식으로. 너무 무거우면 애들 머리 떨어지니까 빨리 밑에 있는 흙을 털어내세요. 아니면 저는 막 안 털어지는 흙은 그냥 칼로 잘라버리죠. 이제부터는 새순 잘 내리면은요, 아이들 얼굴 이뻐지는 계절만 남았습니다. 조금만 참으세요. 이달 말까지만 잘 견뎌보세요. 아이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살짝 다르다. 언니 뿌랭이 너무 이쁜데. 아, 예쁘다. 그냥 물건 진짜 잘 고르신다니까. 이게 노하우예요. 오래되신 분들의. 자, 물건 진짜 잘 고르세요. 근데 이 언니가 뭐 못 심어서 그러냐? 아니에요. 제가. 언니 하나 심어드릴까요? 제가 그랬어요. 제가 원래 심어준다 소리 잘 안 하는데. 또 신기하게 이 언니만 오면 심어드릴까요?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. 어, 예쁘다. 저는 누다는 웬만하면 여기를 다 따버리는 편이에요. 얘가 통풍이 안 돼갖고 깍지도 또 엄청 생겨요. 얘 깍지 대마왕이에요. 어, 정말 싫어. 미안하다, 야. 대놓고 싫어, 그래서. 자, 요렇게. 어, 예.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해요. 저 거리대 비 계속 맞고 있어요, 지금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예쁘던데요, 언니? 언니 시래기 내놓으셨어요? 못생긴 거. 어. 근데 언니, 화상 주의하셔야 돼요, 이제. 오늘은 날이 괜찮은데. 네. 그리고 물을 좀 빵빵히 먹여놨더니 애들이 기분 좋게 얼굴이, 아유, 살겄어 하더라고요. 너블리가 아주 그냥 빵떡이가 됐더라고요, 물 줬더니. 예쁘더라고요. 자, 여기다가는 너블리 로즈 심어도 진짜 예쁜 화분이에요. 너블리 로즈 언니. 왜요? 걔는 쭈글쭈글할 때 그냥 물 많이 먹였더니 빵빵하니 잘 크던데. 근데 언니 그게 있어요. 집에서 너블리 로즈 잘 못 키우세요. 네. 그 왜 그런지 알아요? 걔가 웃자람이 좀 심해요, 언니. 그러면서 그 입이 다 떨어져 버리지 않아요, 언니? 나는 뭐, 걔는 너블리 로즈는 정말 키핑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. 예쁘지요? 아와, 이렇게 넘치는 수용으로 심어 놓으세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물만 조금 많이 줘도 그냥 둘둘 다 떨어지는 아이인데요. 목대가 살아있으면은 괜찮아요. 우리 고객님들 너무 이 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꾸 실패 보더라도 한번 심어 보세요. 저도 누다 이번에 심어 놨던 아이 한 두 아이 보냈어요. 진짜 꼴보기 싫어서 우리 고객님들은 창피해서도 못 보여드렸어요.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? 저는 언니 말라서 죽어버렸어요. 애를 말려 죽였어요. 물을 안 넣어.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너무 굶겨도 안 되는 건데 궁기대가 따로 있지. 너무 굶겼어요. 그때 또 저쪽에는 또 너무 습도가 높은 데다 나갔더니 또 거기는 또 전부 다 곰팡이균이 새까맣게 와가지고 죽었어요. 습도가 높아. 그러니까 이리지도 못하고. 얘가 은근 까다로운 아이예요, 언니. 그래서 누다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은 이 큰 사이즈는 가격이 좀 있어요, 언니. 묵은 아이 보기도 힘들고요. 얘 묵은 아이 농장에서 데려오기 참 힘든 게 이 누다예요, 언니.
근데 얘는 언니 자연군생이네요. 잘 고르셨네. 목대가 이렇게 지금 막 퍼져 있고 여기 목대가 훤히 보이니까 좋네. 제가 좀 떼어냈더니 목대가 훤히 보이네요. 이렇게 흙을 좀 다져주세요. 그리고 얘가 아까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니까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제가 베스트도 높였잖아요. 누다는 너무 상투성분 많게 심지 마세요.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. 아니 왜 나는 등치 키우고 싶은데? 아니에요. 여름에 누다 웬만하면 상투성분 많으면 다 가시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경험이, 누다는 경험이 많아요. 근데 정말 배수층 높여갖고 이쁜 누다 한번 시집 보낸 적이 있는데요. 그 아이는 정말 엄청나게 제가 그 박하게 키웠다고 그랬죠, 언니? 마사토 많이 넣어갖고 그렇게 키웠던 아이예요. 색깔도 예뻐지고. 이쁘다. 얘 심고 싶었어요. 언니가 데리고 왔는데 예쁘더라고. 어떠네요? 예쁘지 언니? 거기다 그 이 누다 심어도 이뻤었어요. 왜 같은 흰색이다. 그래서 언니가 흰색을 가져오셨길래 우리 언니 가끔 자주 오셔서요. 제가 언니 번개 맞았다 생각하세요 하고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. 저 가끔 그래요.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 저한테 이게 여기 우리 집 단골이신 분들이 있어요. 가끔 언니 번개 맞았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언니 나는요 그 제일 놀란 게 4초 때 들어오신 분한테 놀랐어요. 와 이거 4초에 어떻게 보지 제가 그랬었어요 한 번에. 근데 보시더라고요. 신기하더라고요. 이거는 여기다 좀 이거 좀 해놓을게요 언니. 네. 왜냐면 여기는 맨날 버는데. 그래 맞아요. 언니처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많으세요 언니. 얘는 살짝 뭐가 섞였네. 언니 얘가 살짝 금종자가 섞였네요. 예쁘다. 얘하고 섞였네 얼굴이. 누다 금도 진상인데 그만 굳이 금 안 돼도 되는데. 아니 지가 죽여놓고 화풀이는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. 이제 이번에 갔다고 지금 제가 화풀이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누다 식재했습니다. 자 지릇한 화분에다가 제가 여기 아까 전 시간에 백봉 심어놨던 아이하고 이렇게 나란히 한번 놔봤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자 딱 붙은 아이를 갖다 식재를 해도 자 어차피 누다도 목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화분도 괜찮아요. 근데 누다는 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를 좀 통풍이 되게 조금 한 입씩 떨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얘가 떼주기 전에 얘가 어차피 여기서 할착을 해야 되니까 새뿌리가 내려야 되니까요. 여기서 하엽이 좀 질 거예요. 누다는 하엽도 참 착한 아이입니다. 그냥 핀셋을 살짝 건드리면은 톡 떨어지죠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누다 제가 난다자리분 하얀색분의 식재를 도와드렸습니다. 뭐 도와드린 것도 아니에요. 제가 해드릴게요 언니 그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쁜 아이 데리고 가셔서 예쁘게 키우세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. 프리토몬이었습니다.